경기 다 같이 보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꼴찌가 쏘는 거다. 박대리도 축구 보러 가? 아, 제가 축구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 과장님, 저 먼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잘 가. 야야 이거 봐. 네, 드디어 오늘 밤 9시입니다. 야, 2018년 뭘 좀 개털리가가 아닌가? 야, 그러니까. 야, 이거 100% 예선 못합니다. 야, 어차피 질 거 PC방 가서 승부장 개꿀? 어? 가자. 어. 가자. 아, 가자. 해봐. 아이, 다 맞춰왔는데! 네 머릿속엔 먹을 생각밖에 없지. 야, 너 일로와. 그래, 나 먹을 생각밖에 없다. 그럼 너는 놀 생각밖에 없는 게. 야, 좋은 말도 나라. 진짜 발로 걷어 차버린다. 차봐, 차봐, 차봐. 이게 아, 내가 맞춰도 못 참을 싸우네. 저러다 정분난다. 야! 야. 야 축구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자기들도 얼마나 보고 싶겠어. 준우, 우리 매점이 나갈까? 매점 좋지. 아, 애들이 이미 들떠있어서 이거 안 보여줬다간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히 못 보게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축구를 보게 합니까? 가자, 선생님들. 진정하시고. 이런 중대한 사항을 우리가 결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학생주의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한번 부탁드려보죠. 예? 제가요? 아, 저 교장 선생님? 아, 오늘이 월드컵이다 보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축구를 볼지 말지. 아, 가장 중요한 건 교장 선생님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학생주임 선생님. 예, 교장 선생님. 오늘 우리 학교 축구 시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교생에게 알립니다. 오늘 우리 학교 월드컵 시청은 없으니 학생 여러분들 협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오늘 아유, 월드컵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갑자기 한 번씩. 얘들아, 얘들아. 오늘 담임선생님 출장 때문에 7시 자습이래. 찬스다. 7시 자습이니까 원래 축구 보자. 그러다 걸리면 내가 혼나잖아. 안 걸리면 되잖아. 몰래 망보고 보면 안 걸린다고. 그러다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선생님 불러온다 진짜. 자리 가서 앉아있어. 아유. 아유, 이거 냄새. 야! 다른 선생님 출장 가셨으니까 자습도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축구를 봐야겠어. 왜 학생 주임 지키면 득절라고. 자, 우리 계획은 경무실에서 어때? 이러면 우리 모두 다 축구를 볼 수 있겠지. 조용히 해라. 저 터지기 싫으면. 선생님,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준이야, 진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가 부탁할게. 야, 너 미쳤냐? 이 걸림 끝장이야. 내가 이번님만 잔대면 진짜 크게 한턱 쏠게. 아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매점 다 쏜다. 야, 두
둘 돼지로 하냐? 나 못해. 나 안 해, 안 해. 준이야, 여준이.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한 번만 도와주라, 딱 한 번만. 어?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다? 여준이, 역시 너밖에 없다. 부탁할게. 알았지? 여학생이 쓰러져 있습니다. 뭐 어디서? 화장실 가는 복도 쪽 끝에. 반장, 애들 조용시키고 있어. 예. 어, 반장, 나 아,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야겠다. 나도. 뭐야, 야, 너네 어디 가? 선생님 빨리요. 조금만 더 빨리. 준이야, 괜찮아? 빨리. 네, 사실 가운데 볼킥 하는 순간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영민 가운데에서 패합니다. 야. 너 수업 안 들어가고 교무실 앞에서 뭐 하냐? 예? 아, 갑자기 누가 쓰러져가지고요. 누가 쓰러져? 근데 여기 왜? 아, 담임 선생님 찾으러 왔습니다. 너 어느 반인데?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 야, 그 친구가 몇 반이었지? 아, 뭐라는 거야? 아, 비켜봐. 비켜봐, 임마. 아, 진짜 얘들 어디 간 거야, 진짜.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 녀석들이 너 좀 이따 보자. 한국의 노조인가? 그렇습니다. 볼을 잘 줍니다. 꼼짝마 이 자식들아. 오른쪽으로 최영일. 아, 반장. 자, 스페인의 오른쪽으로 치우더랍니다. 뒷자. 야, 일로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아픕니다. 선생님 진짜 선생님 정말 아픕니다. 정신 못 차리지. 선생님 한 명 없는데요. 한 놈 어디 갔어? 고정원에게 볼 줬습니다. 고정원 드로 패스해 줬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줬습니다. 그치. 그치 두볼 패스. 우리 계획은 우리 모두 학교 전체가 축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계획표는 반장을 속이기 위한 미끼고. 우선 내가 학생 주임을 반에서 보낼게. 그때 너희 둘은 교무실에서 방송 키를 가지고 나와줘. 그때 반장이 미끼를 물면 학생 주임을 데리고 방송실에서 먼 과학실로 가겠지? 그러면 내가 방송실로 가서 라디오를 켜. 이런 놈들 모두 다 죽을 볼 수 있겠지. 슛! 슛!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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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입니다! 골!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골 넣은 줄 알겠네. 그때 축구 보겠다고 난리 친 거 생각하면. 야, 그래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월드컵 본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타이밍도 홍명보 골 넣고 그다음 바로 동점골까지. 스페인전 경기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다. 어허,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아니, 당신 인생 최고의 경기는 2002년 이탈리아전 아닙니까? 누가 들으면 엄청 섭섭해 하겠어요. 엄청 섭섭해 하겠어요. 그만해. 야, 술 먹이지 마. 우리 또 승부차기 연습 많이 했잖겠어요. 네, 지난번 스페인 경기 때도 이에로 선수가 페널티골을 줬던 상황과 같기. 안정환이 찹니다. 자, 안정환 선수. 11m 거리, 저 속도는 0.5초가 걸립니다. 골키퍼 움직이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안정환! 아, 그걸 못 넣냐고, 그걸! 아니, 저 새끼는 지금 나이가 빼야 돼요! 아우, 열받아, 씨! 아이고, 사람 참. 안정한만한 구울 수가 있나? 지금 빼는 건 좀 그렇지. 봐봐, 뭔가 나중에 일 낼 것 같은데. 나쁜 새끼! 신중하고 꼴릴 때처럼 단계 비싸면 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일단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야, 우리 이번에 축구 같이 볼까? 아, 미안. 나 친구들이랑 보기로 해서. 친구들? 그럼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볼까? 아, 그게 그 남자들끼리만 보자고 한 거라. 좀... 그래? 아! 어, 여보세요? 야, 배신자! 남친이랑 축구 보니까 좋나? 야, 남친이었구나! 야, 당연히 남친이지! 나 완전 좋아! 우리 형친이니까 남친이라 넘어와! 에이, 빨리 넘어와! 야, 혼나! 빨리 혼나! 야, 내 남자친구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이 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쓰레기 새끼네, 그거! 야, 뭐, 너가 한바탕 하러 가자! 야, 분위기 파고 있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괜찮아? 야, 너가 왜 슬퍼해? 잘못이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 마시고 싹 다 잊어버려. 그래. 아, 너네밖에 없다. 아, 그래, 그래. 알지, 알지. 자. 자. 자, 이탈리아 코너킥 위험합니다. 아, 진짜 많네요. 이건 한 골 만들 수 없습니다. 도티서. 처음부터 어렵게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수비수들이 참 막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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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아, 좀 냅둬라. 슬플 때 마시라고 있는 술인데. 준이야, 더 마셔. 자, 마셔. 야, 야, 너 술 취하면 뒷감당 안 된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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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환아, 좀 감당 좀 해줘. 감당 좀 해줘라. 짠. 짠. 자, 감당해줘라. 니들이 감당해라, 난 모르는 거야. 왜? 감당, 감당. 감당해줘야지. 난 안 될 것 같아. 네가 알아서 해라. 수등 진짜. 준이야, 괜찮아? 괜찮아? 너 내가 그러니까 조금만 마시라고 했잖아. 받아. 정말 많이 취했구나. 나와. 아, 나 안 취했어. 나 정신 완전 멀쩡. 나 어때? 괜찮아? 아유, 죄송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야, 입술 왜 이러고? 화장실 타러 간 거 아니었나? 몰라. 화장실 가니까 립스틱 바르고 있더라. 그래? 야! 나 오늘 저 축구 이기면 키스할 거다. 알았다고, 앉아.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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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왼발에 갖다 놓고 센터링. 자, 등기 쪽. 안정환. 잘 잡아놨는데. 뻗고 찰진. 아, 발사를 빼고. 아우. 아우. 와, 대한민국. 아, 죄송합니다. 치마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앉아줘. 뭘 자꾸 데려와. 너 그냥 삐지냐. 패잖아. 야! 언니! 나 완전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 무슨 키스도 하고. 어? 세레이드야. 자, 황선호. 야! 야! 한국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분명히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뒤지다가 넣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골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유리합니다. 네. 홈그라운드입니다. 또 운동장에는 4만여 관중들이 목이 터져라고 성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토티와 비에리를 절대 잘 막아야 돼요. 숨이 터지더라도요. 네. 한국 선수들 하석주요. 네. 네. 세 번째 시뮬레이션 하시네요. 네. 뒤꿈치로 지금 페널티 티아고
이천수 이영표에게 운전으로 올린다. 안정환 헤딩! 어젯밤은 전국 어디에서나 감동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서로 달랐지만 승리의 기쁨과 감격은 한결같았습니다. 팀의 능력도 열광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유, 내가 그때 진짜 안정한 말 아니었어도. 이 인간이 진짜. 집에 가서 보자, 응? 자기야, 이건 아니다. 때리려고. 야, 얘네들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 어? 아유, 성격 어디 가겠나, 이거? 예, 지금 경기 시작. 어, 경기 시작한다. 네, 아주 뭐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맞습니다. 저희 택전사들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풀어냈으면 좋겠고요. 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해왔던 건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아주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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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는 세상에 노래하자 내 친구야 폭풍처럼 가자 문득 돌려다본 반짝이는 별들 나의 가슴만 아파오게 하는데 출세 없이 날아